있으니까요. 그때 저는 그리스 작업을 하면서 세대교체 젊은 배우들과 함께 굉장히 재미난 작업을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왜 오랫동안 이 작품을 안 했냐면 정말 대극장에서 제대로 멋지게 한번 선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연을 하지 않았고 일단 또 뮤지컬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남녀노소 그리고 젊은 가족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뮤지컬을 선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대본도 설명했듯이 모두가 공감되어 있는 대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대에 대한 환상이나 그 부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완성도라는 거는 저희들 와서 무대를 보면 70년대 얘기지만 고등학교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고등학교 얘기지만 70년대 미국 고등학교 얘기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틀릴 바가 없어요.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한 번은 꿈꾸던 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허세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기존 작품하고는 틀리게 좀 이 캐릭터들이 성장 스토리를 좀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는 잊어라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거였었고요. 또 하나의 시그니처가 된다라는 얘기는 평가가 관객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팝시컬 부분은 아까 설명한 거에 좀 덧붙이자면 사실 저 역시도 모든 작품에 신인만 쓴 게 아니라 정말 스타들하고도 작업을 많이 했어요. 뮤지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타보다는 그 공연을 잘할 수 있는 배우라고 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우들이 스타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더 많은 매력적인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스타 시점에는 상당히 많이 거기에 대한 매력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동안 이제 뮤지컬 배우를 보면 새로운 배우 탄생이 자고 나면 스타가 되는 TV나 드라마나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굉장히 긴 호흡으로 배우들이 성장하면서 그 배우들의 신뢰가 쌓여야지만 소위 말하는 티켓 파워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티켓 파워를 그 배우에 대한 신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배우들이 좀 더 성장을 해서 보여줄 때 좀 대중들이 더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팝시컬을 시작을 했고요. 감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뮤지컬 배우로서는 이미 스타 반열에 또는 주목받고 있는 배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저는 스타 시스템을 좀 바꿔서 좀 새로운 스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팝시컬을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뮤지컬 프로듀서로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뮤지컬 배우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작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번이 저희들이 다가 아니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서 보시면 새로운 배우 탄생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